어부가 강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루신 귀신은 오늘도 새벽부터 강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장강이 흐르던 충칭이 고향인 그는 지금 언어조차 다른 광동성 포션에서 살고 있습니다. 짠샷댐 건설로 살던 곳이 수몰되자 8년 전 정부 방침에 따라 강제 이주한 것입니다. 刚刚到这里根本都不习惯这里生活，你像什么肉啊，都没有我们那老家好吃。现在习惯了，哎，吃肉习惯了，其他的现在都是这个经济和功能太大。 포션시 까오밍구의 주택가 속에 따로 만들어진 짠샷댐 이민자촌. 지난 2002년 중국 정부는 짠샷댐 수몰민들에게 새로운 거주지역을 제공해줬고 수많은 수몰민들은 머나먼 거주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비록 주거 문제는 해결됐지만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평생 살아왔던 루싱 귀신은 생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没有鱼吗？没有鱼拿去没用吗？ 这都是渔网吗？这是专门套鱼的吗？放到家几个月了，打不了鱼。都是从前年那一次捞捞掉它这个河里面，十拿几十吨了，现在都打不，从去年都打不了。 수몰민들은 2주 후 먹고 사는 일은 보장해 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싱귀 씨 가족은 나라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샤댐이 생겨서 무엇인가 더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루싱귀 씨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민촌에서 마땅한 생업을 찾지 못한 그는 지난 8년간 고향에서 모았던 돈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老家对手三个菜四个菜每人都是这样。 루싱귀 씨는 강제 이주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농사지을 땅을 약속받고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전에 오갔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땅은 집에서 3km나 떨어진 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这个是个果园厂吗？我们原来下来看的那个是水田，最后他搞不过来，最后我们下来的，他说的那个水田我们搞不过来，搞到这个果园厂我们不要，他说我们说，这个种什么都没有。 결국 그는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월 700위안, 우리 돈 12만 원의 헐값으로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주변의 드넓은 논과 밭을 지날 때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루싱귀 씨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으로 이주해 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세계의 협곡을 이으며 양쯔강 중상류를 가로막는 산샤댐. 산샤댐은 길이 2,309m, 최고 수위는 무려 175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하지만 산샤댐으로 인해 390억 톤의 거대한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막대한 수몰 지역과 124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수몰민 중 젊은 사람들 상당수는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최근의 불황으로 공장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수몰민들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광둥성 포샨시의 이민촌인 강남촌.
이곳은 생계를 위해 불법 시설을 운영하다가 대대적인 단속에 마을 전체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这个最主要原因，当然，这民以食为天。我们在这里来，你政府在这些方面都做的比较差，这些人就是肯定要生活的。那么他们没有那个高的文化素质，没有一技之长，他们就没办法去找到工作，没办法找到工作，他总是要生存下去的。所以说，他们就想了一些路子。 뭐든 영업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주자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왔던 30가구 중 7가구는 벌써 이곳을 떠났습니다. 所以说我经常都有这种感觉，在这个村里面，就23户，在这个村里面这么大一块地方，基本上与外界没什么交流。给我的感觉就是每天好像就是比较一间大一点的那个监狱一样。 고향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완전한 타향으로 이주한 산샤댐 스몰민은 약 20만 명.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싶어도 현지인들의 텃세와 경계심, 그리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스몰민들끼리만 뭉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세대는 상대적으로 현지에 쉽게 적응하지만 학업 성적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小学还好吧，小学老师都讲普通话。 不过到初中就不行，初中多数都是讲那个白话，然后就有点跟不上。初中的时候，初中的时候那个理科就跟不上了理科，因为理科老师讲的基本上都白话，然后理科跟不上，然后到考高中的时候，那理科就考差了，考偏了。산샤댐 스몰민촌의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빈곤한 삶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오늘도 빈 그물을 가득 싣고 루싱기 씨는 강으로 향합니다. 토지 임대료 700위안의 수입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강으로 나왔지만 장관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몇 위안 벌이도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강을 보는 어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